안녕하세요. 새벽김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입니다. 엊그저께 3일 전만 해도 영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봄입니다. 봄이라서 이렇게 묘목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갖가지 묘목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밭에다가 매실나무도 심고 또 뭐 사과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화창한 봄이기 때문에 밭둑이나 이런데 두릅나무 참두릅이나 이렇게 가시두릅 이런 두릅나무를 많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릅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두릅나무가 두릅나무를 이렇게 사서 심어보십시오. 뚝에다가 그러면 봄 되면 많은 두릅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심심하면 붕어빵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가지고 봉투에 넣고 먹으면서 시장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딱 붕어빵집이 있으니까 딱 2000원어치만 사먹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입이 즐겁습니다. 고구마도 이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고구마 한 박스 25,000원? 25,000원입니다. 이제 봄 되니까 하우스 취나물도 나오고 각종 이제 나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봄돔. 이제 이 채식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게 취나물 무채도 드셔보시고 좀 있으면 이제 자연산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날씨가 풀어지니까 하우스용 이제 취나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주 한 박스 사갖고 온 건 어디로 갔어? 자, 생선도 넣었고요. 생선. 한국 사람은 한국 걸 먹어야지 외국 거 물건 넣은 거 오면 비린내 나고 맛이 떨어집니다. 예. 한 마리 더 잘라요. 네, 알았지요. 싱싱한 생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산만 파는 생선입니다. 자, 엊그저께만 해도 딸기 과일을 팔았는데 이제 꽃순이 사장님이 이제 꽃순이로 또 돌변했습니다. 꽃사십시오. 꽃사. 봄이면 탁자 위에다가 하나씩만 놔도 기분이 아주 상큼합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이 봄을 알리는 이 꽃을 하나씩 딱 놓으시고 업무를 보시면 아주 향기도 좋고 아가씨들 저리 가랍니다. 아주 죽여줍니다. 꽃순이 아줌마인데 이제 꽃순이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약간 호로 갑니다. 자, 돈나물도 나오고 돈나물. 이건 뭐 이거? 모르는구만. 신나물 종자인데. 예. 네. 뭐 방해되냐? 뭐 가세 나물. 이거 무치 먹는 거요? 아, 그래요? 고수, 노지고수도 오시게 되면 딱 생사. 아, 이게 팔 게 없구만. 이 집에 이거 잡곡만 내놓고. 이게 뭐 토란? 토란. 옥수수 씨. 이건 도라지 씨. 상추. 아, 고구마 이게 한 그릇이 얼마예요? 10,000원. 큰 고구마 둘, 넷, 여섯 개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더덕 몇 종? 여러분 더덕 한번 심어보십시오. 요거 딱 심으면 2년만 키우면 25,000원, 30,000원짜리 더덕 됩니다. 요거 심어보시고 또 씨부당 잘 안 나오니까 도라지 뭐 종? 아니 이쁜 거 사가지고 도라지 요런 거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2년만 키우면 2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됩니다. 자, 호두도 시름시름 비싸도 다 나갑니다. 호두. 호두 오리알 두 장을 걸러서 아버님 때문에 못 나오신 우리 총각 건어물 있습니다. 이 시장에 감사합니다. 아, 참 감사한 모두 잘 보고 내년에는 더 잘 본다고 노력한답니다. 역시 봄 되니까 봄나물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치나물부터 뭐 각종 이렇게 하우스용 나물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나물이요, 나물, 나물. 이건 뭔 나물이요? 민들레. 민들레? 이건 어떻게 먹는데? 좀 그쪽에도 해먹고, 먹긴 한데. 민들레, 지금 미나리. 아. 민들레는 좋지요? 민들레는 저거 한 바가지 얼마 쓰기요? 5,000원? 예? 대추도 오빠 안 산대 단감 갖다 돌랍나 연어 나도 맨날 나. 이게 뭐더라? 이거 까먹었네. 인디안 감자. 아, 인디안 감자. 인디안 감자가 농사만 잘 되면 한 3, 40개 쓱 주르륵 그냥 뭐 그렇게 달려 이게. 근데 잘 돼. 비닐을 씹으시면 돼 이렇게. 예. 감자만. 내가 한때 저거 농사 짓다가 아. 까뚜기 뜬 거 다 팔고 네. 남직인데 지금 어제 캔나는 다 빠져 먹겠는 뭐라는지. 이건 더덕 얼마짜리요? 만 원. 만 원. 아 좋습니다. 반듯반듯합니다. 시장 보러 나왔습니까? 반딧불 시장 나오시면 아 갈치를 포장된 갈치입니다. 포장된 갈치는 국산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아 반짝하면서 와서 반짝 팔고 가는 수입 상품은 사지 마십시오. 껌짝짝 씹으면서 깡패마냥이 다리 하나 딱 내려놓고 까자 좀 달라. 까자 좀 찍을래 말고 빨리. 아? 먹어줘야지. 까자 닦아. 까자 닦아. 그 먹게. 아, 젊은 사람들은. 아니, 장사 안 하고 뭐 이렇게 마실만 돌아다니디요? 뭐, 꽃이요. 꽃, 꽃도 사고. 어디다 놀라고 꽃 샀어? 그 안에서 이제 잘하는 거야. 아. 야, 차 끌고 다니면서 양지 바른 데만 가가지고 나물만 쑥도 뜯고 아 벌금자리? 이게 뽑으라고 그러지? 부시쟁이. 부시쟁이? 이건? 개미나리. 개미나리? 쑥 벌금자리 맞지? 하, 봄을 알리네. 우리 저 송이능이 파는 아줌씨가 봄 처녀와셨네. 도라지 뭘 하지마. 맨날 뭐 다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얼굴을 알려야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얼굴 안 알리면 사업이 돼야? 부끄러워. 아 나 환장했네. 부끄럽다네. 부끄럽디야. 와 에? 뭐 막 이거 막 이렇게 꾹꾹 안 눌러놓고 막 부싱부싱 났지? 누르면 안 되지. 자꾸 눌러봐자.
아, 눌러야 많다 그러지. 뒤쳐버리면 한 접시뿐이 안 나오고 꾹꾹 눌러야지. 한 소끼리 못 따더만. 한 시간에 한 소끼리 못 따더만. 에 참. 전 저녁 내내 하면 한가만 따듬지. 내가 이거를 비료포대다 하나 해가지고 방에다 딱 쏟아놓고 균일균이 이제 따듬었는데 밤새도록 따듬었는데 요렇게 해갖고 세 개. 그래요? 그래서 내가 2만 원씩 받으라고. 에. 품삯 따지면 2만 원 받았다. 에. 품삯 받으면 2만 원 더 싸다. 에? 꽃은 뭐 하려고 누구 하려고 딱? 꽃 이제 우리 다 집에다 갖다 놓으.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네. 저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남편이 네. 에이 당신보단 꽃이 이쁘다 이리야. 그런 게 이쁜 거 갖다 놓지 마.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뜯었대요? 이거요? 예. 네. 밭에서. 밭에 키워? 아 키워. 키워서 하는겨? 봄 된 게 봄나물이 살살 나오는구만. 이렇게 파는 종목이 이렇게 단절해서 어디 돈도 많이 벌겠어요? 많이 갖다 놔야지. 에? 뭘 해야? 아,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랴? 이제 스타 됐어. 스타 됐으니까 이제 저 찍어준 값 내놔야 돼. 아, 이것만 나오라고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 얼굴을 보고 다 사람들이 오지. 안 그래요. 얼굴. 못, 저, 뭐, 어? 테레비 보면 선전하는데, 왜 선전하는가? 얼굴 보고 다 가서 사는 거지, 뭐. 신용, 얼굴이 신용이야, 얼굴이. 얼굴이 안 나오면 사기꾼이요. 에이, 미안하긴. 이게 시골의 맛이고, 또 재밌는 거지. 아, 오늘 뻥튀기는 맨날 뻥튀기 내놓고, 하루 얼마씩 팔아요? 100만 원. 에? 아기야 뭐 이거 뭐 의무만 지키면 되니까. 이제 갖고 나가야지. 어디로 갖고 나가? 사방팔방. 아 사방팔방. 그 뻥튀기 아줌마는 그만뒀어요? 저기 저 용화? 저 용화라는데 저기 대불리 쪽? 모르겠어. 여보세요? 있었잖아요 여기서 맨날. 네. 대불리가 어디야? 다른 데로 갔어요? 작곡백화점입니다. 시아 작곡백화점. 아주 뭐 예쁘게 그냥 쫙 펴놨습니다. 찹쌀에다가 지장에다가 콩에다가 섞어서 밥에 먹으면 좋은데. 고수는 놓칠 거요? 예, 아니야. 놓칠 거 아니라도 맛있어. 맛있어? 놓칠 거랑 똑같아. 2,000원. 아, 놓칠 거하고 똑같네 진짜. 이렇게 작고. 맛있겠네. 자, 더덕씨도 있습니다. 도라지씨도 있고, 고추씨도 있고, 뭐요? 시종류도 많이 있네요. 그냥. 자, 뻥튀기 가져가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더 싸게 줍니다. 하나 사가려고? 예? 예. 얼마? 이 큰 거는 얼마인데? 만 원이요. 5천 원인지 4천 원에 준다고 합니다. 과일도 예쁘게 포장은 해놓고
오다가 다 들리는데. 거북식당 오다가 다 들리는 거북식당으로 왔습니다. 아, 오늘의 분반찬은 무엇으로 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반찬이 있나 없나 봤습니다. 그 반찬이 그 반찬이네. 이제 좀 산나물이 나와야 이제 메뉴가 싹 바뀌지. 그저 나이로는 저 막내요? 예, 막내요. 왜요? 에? 나 막내 집으로 온 거. 막내고만 나이로는. 아, 막 설거지 하는 거 본 게 막내고만. 다른 사람은 나이 먹어서 설거지 안 하고. 근데 한다고 그랬어, 막내가 한다고 그랬어. 오늘도 교회 갔다 나오면서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희아가 닮아서 그 여인이 돼. 교회 갔다 오다가 하고만. 네. 자, 많이 파십시오. 네. 형님, 어? 지붕이 씌워져 있어. 담배 냄새가 나갈 데가 없단 말이오. 그래서 이제 삐들기가 사는구나. 담배를 끊어야지 오래 살지. 어우, 뭐 여기 뭐 끝났네 장사. 뭐 두부도 없고 다 팔았네 벌써. 아이고, 뭐 여기 재료 파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완전히 상만 텅텅 빚고 앞에 한 줄만 있네. 빼놓는다네. 야, 장사를 얼마나 잘했으면 벌써 싹 다 팔아. 12시에 짐 싸야 되겠네. 아, 퇴근 시간까지 저기. 여기요, 됐어요. 자, 50년 묵은 참옷도 있습니다. 참옷. 아, 우리 건어물. 자, 두 장을 못 놨습니다. 자, 이거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간식이 떨어져서 싸놓고. 아,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이제 봄과 여름, 겨울과 봄과 이렇게 맞닿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고마리, 일명 독고마리는 시골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안다. 옷에 달라붙고 이런 가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독고마리 현황은 매우 뛰어난 것이 이 비염입니다. 겨울과 봄, 이 꽃샘, 추위, 이렇게 하고 또 감기 이랬을 때 이 독고마리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비염 하나는 확실히 잡아줍니다. 이 독고마리를 먹으면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또 술량도 줄입니다. 뭐 술도 끊게 하는 것이 이 효과가, 효능이 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독고마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술도 해보고 약도 이렇게 먹어보고 또 뭐 다 먹어봐도 콘치도 안 낫는다고 하는데, 이 독고마리 비염 증세 제가 상담해드리고 독고마리 그 약을 내린 것을 우선 한 박스를 한번 하루에 두 포씩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희한하게 그 느낍니다. 비염기를 좀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속는 셈 치고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면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독고마리하고 또
아, 기침을 하고 또 코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염증이 많이 있습니다. 아, 특히 코에 염증이 많이 있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흐르고 또 눈이 가렵고 이런 분들은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효과가 완전히 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 3년 잡아서 올해 한 박스 드셔보시고 또 내년에 이렇게 비염기가 또 발생하면 한 열흘 정도 한번 드셔보시고 또 그 다음 해 또 비염기가 있으면 또 열흘 정도 이렇게 드셔본다면 한 3년이면 완전히 비염을 뿌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독구마리하고 몇 가지 약재가 들어갔는데 염증, 기침을 하다 보면 목도 다치시고 코 염증도 있고 이래서 그 염증을 잡아주는 약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몇 가지 약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웃고 또 제가 웃으면서 시장 다니면서 올리고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비염 있고 고통받고 이러신 분들은 한번 저에게 전화하시갖고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제가 말씀하는 대로 드셔본 다음은 반드시 이 비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약재에게 내린 건데 요거 한 포, 두 포, 하루에 두 포 따뜻하게 이렇게 먹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좀 부탁을 해서 했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다 효과를 봐가지고 저에게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비염 있는 분들 비염 꼭 참고하시고 비염 있는 분들 한번 독구마리 즙을 내린 걸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50% 정도는 그 효과를 봅니다. 그 효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들하는 겁니다. 비염 정말 힘듭니다. 기침하면 하루 종일 기침하고 콧물 줄줄러서 콧구멍 막고 어디 가서도 창피하고 이러고 마스크 쓰고 눈 가려움을 또 눈 가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이러는데 제가 제일 심하게 걸렸던 게 눈 가려움은 하루 종일 눈을 비벼야 되고 콧물 하루 종일 손가락 콧구멍 가려워서 헤비고 기침 한번 하면 하루 종일 하고 관계 피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맨날 일찍 잠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것 저거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독구마리 동의보감도 났고 독구마리를 보고 요걸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조절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체질이 맞는지 저거 먹고 3년 동안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올해 한 박스면 내년에 한 10포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 후에 또 10포. 또 조금만 증세 있으면 한두 포 먹으면 또 없어지고 해서 지금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염 있는 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겨울도 길어졌고 이게 여름도 길고 겨울이 끝나면 바로 여름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느낍니다. 지금 입춘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추워가지고 잠바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졌다고 바로 가볍게 입지 마시고 서서히 몸에서 땀 나듯이 서서히 옷을 이렇게 갈아입시오. 감기 들리면 참 힘듭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 특히 감기 걸리면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감기입니다. 그 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으시니까 혹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감기를 걸리시면 집에서 일체 한 열흘간 나오지 마시고 그 온도에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래야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한 달 이상을 고생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고 따뜻한 봄날에는 나들이 나물도 캐러 오시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